자, 이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우선에 항상 용접 자체가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류전압 같은 경우는 뭐 아래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류, 버티컬 전기보다는 이 와이어의 송급 힘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우선에 항상 용접 자체가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진법과 후진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CO2 같은 경우는 후진법을 기반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후진법을 기반으로 용접이 돼야 되고 실수로 뭐 전진법이나 이런 것들로 용접을 했을 때 결함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용접은 후진법을 기반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전압을 세팅하는 방법은 기존의 영상에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류전압 같은 경우는 뭐 아래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류, 버티컬 전기보다는 이 와이어의 송급 힘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머지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수평 자세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실 때 이 용접을 길게 하다 보면 각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내가 용접을 할 자리까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고 편한지 각도가 변화가 없는지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고 용접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 혹은 2층과 3층 간에 연결 부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연결을 누적시키다 보면 결함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용접을 하시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버헤드 연결할 때 파이프가 6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버티칼 쪽에서 토치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끝까지 용접하시려고 하다가 전진법으로 슬래그 무침이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토치 같은 경우는 일반 토치가 아니라 플렉시벌이 유리합니다. 플렉시벌이 유리하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오지 포지션이니까 오버헤드부터 용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버헤드 연결할 때 파이프가 6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크하고 다르게 토치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쪽으로 이렇게 토치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통상 뒤쪽으로 잡거나 손이 열에 의해서 좀 뜨겁지 않도록 좀 자세를 잡아주시고 버티칼 쪽에서 토치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끝까지 용접하시려고 하다가 전진법으로 슬래그 무침이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버티칼 쪽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아래보기 쪽에서는 버티칼 쪽으로 넘어가면서 후진법으로 용접하게 됩니다. 일단은 용접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칼, 대각선 버티칼이죠. 스트레이트로 당길 때는 아래보기로 가지만 기반은 마찬가지로 후진법 기반입니다. 오른쪽 자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세를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들어갈 수도 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 GTFC 같은 경우는 아크 용접하고 다르게 건이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세를 잡을 때도 조금 자세가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조금 낮은 상태에서 좀 용접을 하는 편이고, 이 건을 될 수 있으면 한 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잡은 상태에서 밑을 받치고, 자, 그대로 후진법으로 용접할 수 있게끔. 사실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칼, 대각선 버티칼이죠. 스트레이트로 당길 때는 아래보기로 가지만 기반은 마찬가지로 후진법 기반입니다. 아래보기 같은 경우도 낮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버티칼에서 될 수 있으면 이음을 끊어내고 자세를 변경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전압 세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오른쪽 자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른쪽으로 할 때 자세를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들어갈 수도 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토치 잡고 대고 파이프에 대고 기둥에 대고 이런 식으로 후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2G와 5G 용접과 마찬가지로 시작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부 변경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원래 중간중간에 이런 시험 같은 경우, 헤비어 시험 같은 경우 그라인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하시고, 뭐 자세 같은 거 보시면서 제가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